한국 항만 물류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관수 CJ 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지난 8일 해운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항만 하역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하역사가 20년 전에 비해 138% 늘어났으며 생산성 제고 등으로 전국 항만의 처리 능력은 수요를 30% 정도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손 대표는 부산 북항 하역료가 10년 새 반토막 났으며 하역 인력은 정점 대비 9,000명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항만공사 경영평가가 항만 균형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정부와 선사, 화주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표준계약서가 항만 물류시장 안정화에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주 전체로 표준계약서를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 실태조사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해 항만요금을 안정화하고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손 대표는 CJ대한통운의 신선대 부두 매각 추진과 관련해선 허치슨과 논의하다가 지금은 결렬된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